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코로나에도 상장사 배당 사상 최대, 투자 매력도 쑥입니다. 상장사들이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작년 농사를 잘 지은 상장사들이 속속 고배당을 결정하면서 연간 배당금은 40조에 육박,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배당 정책 강화를 요구한 가운데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 주주가 대폭 늘어난 점도 배당 확대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짠물 배당이 늘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꼽혔던 만큼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 기조로 투자 매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당 이슈, 뭐 주가에 크게 민감하진 않지만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짚어주실 텐데요. 기업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배당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한창 2020년도 한 해 경영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이제 주주총회 고지하고 주총 안건 공지하고 뭐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말 배당 얼마 할 건지도 이제 속속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서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들 배당금 추려봤더니 지난 15일 기준으로 39조 5,42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아직 배당 규모를 공시하지 않은 종목이 49개였는데요. 그 49개는 작년과 동일하게 배당한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상위 100개 종목의 배당금 추이를 이제 보면 2016년에는 19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2017년에는 23조 5천억 원으로 이제 조금 늘었고 2018년에는 27조 8천억 원으로 더 늘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는 27조 4,700억 원으로 좀 줄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벌어지면서 뭐 글로벌 불확 시장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중국 시장 비중 높았던 기업들 이제 실적 고꾸라지고 하니까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하기보다는 좀 내부 유보를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이 줄었었는데 2020년 배당이 이제 거의 40조 원에 육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년 대비로 보면 한 44%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폭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역대급으로 30조 원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역대급 배당 40조 원 가까이가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지난해 배당에 대해서 기대가 크진 않았는데 이렇게 배당을 역대 최대로 많이 준다는 것은 지난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실적의 훼손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잘 벌어서 남는 게 있어야 이제 배당도 하는 건데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가고 이러면서 뭐 실적 꼬꾸라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우려들이 좀 컸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당도 줄어들 거고 배당이 한 2년 연속 좀 감소하겠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 한 해 지나고 보니까 수익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200의 종목들 매출액만 보면 1996조 정도라서 이제 전년 대비로 10% 정도 감소한 건데 영업이익만 보면 130조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5.7% 증가한 수준인데 이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곳 중 절반이 넘는 112개 종목이 전년 대비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또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막 이러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서 2020년 앞두고 기업들이 이제 2019년에 일회성 비용들로 많이 이제 정리를 좀 해놨었거든요. 그거에 따른 기저 효과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일본과의 어떤 그 수출 규제 여파로는 그래도 또 우리가 얻은 부분도 그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국산화 이슈, 아직도 국산화 소식 나오면 종목들이 네, 움직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해서는 뭐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하진 않았지만 또 이런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짠물 배당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 기관 쪽에서 네. 한국 증시 배당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요구가 지난해 좀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배당이라는 게 네. 대표적인 주주 이익 환원 방법이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경제 성장기, 고도의 성장기에는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번 돈을 배당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시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좀 치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고성장기는 지나고 뭐 2% 안팎에서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이제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요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이제 안정적인 성장기에 진입했으니 너희들도 네. 배당을 좀 적극 늘려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고
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꼽히는 게 배당이 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도 많이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쏟는 분위기였는데 게다가 이제 작년에 동학개미들 대거 증시에 진입을 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개인 주주들이 많아졌는데 개인 주주들 또 역시나 이제 배당 좀 늘려라 이런 요구들 많이 했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기업들이 이제 배당이 늘린 배경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요즘 주주 환원 정책으로 네. 무상증자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무상증자 많이 하죠. 예, 네. 배당 역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네. 우리 기업들이 더욱더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배당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이 지난해 배당금이 나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 지난해만큼 배당을 준다면 내가 지금 샀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계산하거든요. 그쵸. 배당 수익률 어떨까요? 사실 배당 수익률은 주식을 얼마에 샀냐 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이제 내가 산 주가 대비 배당을 얼마나 받았냐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작년 연초 샀다면 아마 주가가 낮았을 때니까 배당 수익률 뭐 짭짤했을 거고 뭐 그 사이에 주가 작년 말 올해 초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 차익도 상당했을 텐데 이 FN 가이드가 코스피 200 종목 현금 배당 수익률을 계산한 거를 보니까 이게 2020년에 이제 평균치 내보면 2.13%에 달합니다. 이게 2016년만 해도 1.38% 정도였고 이게 2017년에는 1.4% 조금 높아졌고 2018년, 2019년에는 뭐 2.7% 뭐 아 1.7% 1.8%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를 넘은 건데 저 어제 은행연합회 들어가서 그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요새 얼마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최저로는 0.3%가 나오고 최고로 봐도 1.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당 투자가 낫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제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삼성전자 작년 5월에 샀거든요. 뭐 4만 8천원대에 샀는데 분기 배당 주당 354원씩 해서 두 번 맞았어요. 8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받고 이제 연말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특별 배당까지 해서 주당 1932원을 받으니까 계산해보니까 배당 수익률 5%가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작년에 배당 투자했던 분들 좀 짭짤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뭐 경제지 기자분답게 아주 뭐 중요한 시점에 5월에 다들 삼성전자를 투자할 시기였으니까. 아, 네. 트렌드가 잘 그렇죠? 사셔서 또 배당을 잘 받고 계시는군요. 배당 지난해 이 역대급 배당이 나온 데에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네. 배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삼성전자 배당이 독보적이긴 했죠. 작년 배당에 보니까 총 20조 3,381억 원을 했는데 연말에 특별 배당 결정하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조 7,188억 원이나 늘린 겁니다. 거의 이제 두 배로 늘린 건데요. 삼성전자를 빼고 봤더니 이제 상장사들 그래도 1조 3,500억 원 정도 배당을 늘렸습니다. LG화학 같은 곳이 배당액을 70% 정도 늘렸고요. 뭐 NC소프트나 넷마블 이런 데도 이제 코로나19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이니까 배당을 좀 통크게 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사실 2017년 이후로는 배당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배당을 재개를 한 셈이고 한국전력 같은 데가 지난해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제 3년 만에 배당을 지급을 했고 또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돈 굉장히 많이 벌었던 CJ는 무려 배당금을 1,400% 확대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뭐 진단키트 주는 여전히 좀 먹구름입니다. 배당 네, 많이 줬고 실적도 그렇죠. 많이 늘었고 밸류션도 낮은데 여전히 뭐 진단키트 주는 아직은 굉장히 또 저조한 모습인데요. 배당 얘기 다시 또 돌아가 보면 배당 쇼크 기업들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었나요? 이제 전통적인 고 배당주 중에 코로나19 피해주들이 이제 배당 쇼크를 낸 경우들이 좀 있는데 S-Oil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네. 지난해 현금 배당은 1억 원만 책정을 했어요. 보통주는 아예 배당을 안 하기로 했고 우선주만 주당 25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국제유가 막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감안해서 보면 1조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배당을 줄일 수밖에 뭐 그냥 예의상 네, 맞습니다. 했다 전다 올해도 했다. 고배당 주니까 우선주에 예. 대해서는 안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배당을 크게 줄였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배당금 반토막 났고요. 아모레퍼시픽 여기도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67% 정도 줄였습니다. 금융권도 이제 배당 쇼크가 난 이제 대표적인 업종인데 실적은 좋았지만 여기는 이제 정책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배당 많이 하지 말고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니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좀 이제 내부 유보를 쌓아놔라 뭐 이런 권고를 하면서 배당 성향 20% 이내로 좀 제한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가 배당을 20% 줄였고요. 하나금융지주도 9% 정도 배당을 줄였습니다.
네, 뭐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배당 수익률이 이겼죠. 좋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배당 투자 오늘 이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제 주변에도 사실 이제 종목들이 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전통적인 배당주를 보자라면서 뭐 KTNG 네. 이런 네, 맞아요. 종목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네. 주가는 이런 종목이 아주 크게 올라가진 않고 하단을 지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장이 그래도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배당주 투자를 벌써 지금부터 하는 게 맞을지 원래 찬바람이 불면 하자 그쵸. 뭐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많이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배당 투자하면은 지금부터 해서 이제 연말 지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뭐 기본적인 배당 투자니까요. 어떻게 그렇죠. 의견들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보통 가을 정도 되면 예. 이제 배당 투자 시즌이 왔다. 그래서 그때 사서 이제 배당 날까지 가져가고 배당 날이 지나면 바로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배당주 투자 전략을 세워왔었는데 지금 이 증시가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기에는 지금부터 이제 배당주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당주라는 게 사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중에서도 안전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대상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지난해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증시가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배당주가 상당히 좀 소외를 받은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한 투자니까 이 상승장에서는 성장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받는 관심에 비해서는 사실 배당주는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 요새 이제 증시가 주춤하면서 변동성 높아지니까 이럴 때는 배당주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배당주는 연말까지 가면서 쭉 오르다가 배당날 딱 지나고 나면 주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사실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네. 연초에 배당주를 사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뭐 가을 지나면 또 이제 오르기 시작할 텐데 사실 배당을 포기하더라도 자본 이제 캐피탈 개인만으로도 배당주는 지금 담아서 연말에 팔아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 다만 이제 배당주라고 해도 다 같은 배당주가 아니라서 이제 좀 골라 투자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실적 개선 종목 이제 골라서 담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SOL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고 배당주였는데 아 배당주니까 지금 사서 연말에 한번 이제 배당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투자하셨다가 이제 배당 안 하거나 쇼크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올해 연간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좋아질 기업들이 그런 이제 기업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 대략 한 8% 정도 나오는 종목들 중에 골라서 투자하시면 뭐 자본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도 쏠쏠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의 저점은 연초다라는 관점에서 거기에서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의 고배당주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이 있다면 충분히 지금 투자하신다면 또 연말 정도에 또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또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분기 배당 얘기 하나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도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뭐 분기 배당도 지금 사셔서 1분기 받으실 수 있는 종목들도 분기 배당주 있으시고요. 오늘 배당 이야기 해봤습니다. 배당, 과연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 실적이 만약에 전년 대비해서 더 크게 증가한다면 올해 배당 기대도 또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보시죠.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